내 인생을 거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때려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여자 복식의 김소영, 공희영 선수 그리고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 텐션 맞아? 오케이, 시작하자. 그럼 각자 인사와 함께 근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김소영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와서 동메달 딴 거를 조금씩 실감하면서 방송 한두 개 정도 하고 있고 휴식도 좀 하면서 곧 있을 전국체전과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운동도 시작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공희영 선수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올림픽에 갔다 와서 이제 울진 훈련을 다녀오고 나서 팀에서 훈련하면서 언니랑 같이 방송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는? 저는 열심히 훈련해야죠, 다시. 제가 오늘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뭐 보그 그 화보 모델이라고 하나? 화보를 찍고 왔잖아요. 그 찍은 소감이 어땠어요? 그거 운동만 하는 거 아니었잖아. 내가 다 지금 보고 왔다고요. 그것도 딱 한 타임씩만 하는데 제가 진짜 사복도 잘 안 입는데 진짜 여러 브랜드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안세영 선수 그걸 유명하잖아요. 슬라이딩을 많이 해서 이제 무릎에 상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좀 모델이 되지 않았나. 좋은 모델 맞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2008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제 화보 다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죠? 아, 뭐 이렇게 막 그쵸? 이렇게 그 기타 들고 뜨는 거. 사람들 이제 그거 안다고. 약간 그렇게 나와야 저의 흑역사를 남기는데 그것보다는 안세영 선수가 훨씬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올림픽을 이제 처음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이번 처음 올림픽은 어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말 오빠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처음에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희용이랑 계속 전날까지도 긴장되냐고 막 이렇게 묻다가 경기 시작하고 러블 플레이 했는데 그 막 긴장감이 완전 쏟아져서 정말 이건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긴장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희용 선수도 긴장 많이 됐어요? 네, 저도 하다가 2점 간가? 네트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다 헤어핀 하면서 헐 하면서 진짜 막 그 전에 긴장 안 한 걸 몰라서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경기 전에 이제 좀 긴장이 많이 되고 경기를 하면서 약간 풀리는 그렇게 될 텐데 그때 처음에 딱 하나 미스하고 그때부터 긴장이 됐구나. 제가 두 선수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제 무관중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제 두 선수가 하는 얘기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뭐 김수영 선수가 공희원 선수한테 뭐 긴장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공효 선수가 네트 중간에 헤어핀을 맞추면서 희영이가 긴장을 했구나. 뭐 안세영 선수 이번에 또 많은 배드민턴 팬들이 안세영 선수 좀 기대감도 컸고 그랬을 텐데 아마 부담이 조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첫 경기 딱 시작하고 올림픽을 끝난 소감. 이 어때요? 뭔가 좀 아직 덜 끝난 그런 느낌이 초반에는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끝났다는 거를 다시 또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쉬움이 남는구나. 네, 많이 그쵸.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두 선수 보면은 뭐 서비스를 넣을 때마다 제가 봤지만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1번, 2번 하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1번을 안 돼. 왜요? 그게 노 코멘트입니다. 왜요? 다음에 바꾸면 되잖아요. 다음에 3번, 4번으로 바꿔요. 그러면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그게 지금 근데 한 가지, 두 가지예요, 뭐 세 가지예요? 엄청 많은데? 많아요? 네. 진짜? 네. 번호가 몇 번까지 있어요?
아니 서비스를 놓고 그렇게 할 게 맞나? 아니 한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네 다섯 개. 오, 뭐 야구 사인 보내듯이 서로 보내는 거야? 그럼 하나만 알려줘봐요. 그냥 쉬운 거 그냥 사람들 궁금해하니까 뭐 1번. 아니. 그냥 이거는 제가 드라이브 서비스를 넣겠다는 신호예요. 이거는. 네. 아 드라이브 서비스를 넣겠다. 네. 오, 그게 또 김소연 선수가 경기 때마다 드라이브 서비스가 또 엄청 또 성공률이 중요할 때마다 넣어주면서 경기를 가져간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표시하니까 캐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일곱 가지나 된다고? 아니 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아 그리고 제가 또 특이한 게 김소연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김소연 선수는 그 제가 중계하다 보니까 그 뭘 적어놨더라고요? 네. 여기에다 적어놨나? 네. 여기에다 적어놨죠. 어디에다 여기, 적어놨죠. 여기. 그렇죠. 거기에다는 뭘 적어놓은 거예요? 아 여기에는 청킹이라고 심리에서 들은 건데 그러니까 단어를 제가 알 수 있는 단어 세 가지 정도를 딱 적어놓고 이제 경기에 딱 집중해서 안 풀렸을 때 한번 봤을 때 아 하고 빨리 제 거를 멘탈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몇 개를 적어놨어요. 아 공연수는 안 적고? 네 저는 땀이 많아서 자꾸 찌워져가지고 땀만 여기다가 적었는데 거의 다 적어놨어요. 네. 아 저도 근데 저도 그 경기할 때 어렸을 때 올림픽일 때 저도 그랬어요.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상대를 분석을 하지만 이게 뛰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때마다 상대 분석한 걸 이렇게 쑥 적어놨다가 이 동그라미 안에는 결국엔 저도 멘탈에 긁어있거든요. 뭐 이런 거 여기에는 뭐 얘는 스매시를 어디다 때린다 뭐 이런 걸 적어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저 때문에 하는 줄 알았죠. 그 국가대표팀이 물려 저 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뭐 심리 선생님께서 해준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나요? 아 용대 오빠가 하면서 아니요. 그러면 이제 뭐 완세형 선수 네 어떻게 나만의 특별 훈련법 그리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특별한 훈련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훈련들 계속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했고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게 일단은 스매싱이어서 영수쌤이 올려주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올릴 정도로 계속 했고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건데 그래도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멘탈 관리는 뭐 안성 선수는 멘탈이 좋은 것 같아서 저요? 특별히 뭐 저는 올림픽 전에 정말 뭔가 훈련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진짜 선수님이 조금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밤에 별이 되게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가가지고 좀 감성 좀 잡고 그리고 마음 다 잡고 다시 들어왔던 것 같아요. 혼자 나가서? 네. 아 근데 너무 경기도 잘 풀어줬고 아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김소영 공연 선수에게 또 질문이 있는데 뭐 조별리그 1차전 때 또 불가리아 팀하고 이제 경기부터 역전승 하면서 풀세트 정말 2승까지 갔잖아요. 아 그중에 좀 또 가장 많은 감동을 준 경기가 한일전 한일전만큼 이겨야 된다. 우리 배드민턴도 그게 있기 때문에 역시 8강전 경기인데 8강전 경기 중에 마지막 포인트를 얻었을 때 심정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소연 선수가 또 이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표시를 하면서 드라이브 서비스를 넣고 이제 공현 선수가 마무리 스매시를 한 장면이었을 텐데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이기고 나서의 느낌 진짜 원래는 좀 더 빨리 이걸 더 펼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관중석에서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어로 드라이브 서브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제 귀에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원래는 여기 선 끝에서 딱 준비를 하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가지고 걔는 이제 드라이브 서비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걔네 둘 다. 그러니까 저도 좀 부담감이 있죠. 이거는 진짜 도안이면 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유 선수 말고 나가라 선수는 계속 한 발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제 드라이브 서비스를 좀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한 개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다행히 그 레일리를 또 희용이가 스매싱 코스 대각 스매싱을 너무 잘 때려줘서 이래서 마유 선수한테 했는데 마유한테 무조건 넣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앞에 또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 앞에 서는 거예요. 냉큼 이거 펼쳤죠. 그래서 펼치고
찬스 뜨면 무조건 마윤한테 때려라 이렇게 했는데 효인이가 또 마윤한테 바로 때려주는데 공이 나가는데 끝났다 하면서 들어눕고 효인이도 좋아서 이렇게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현 선수도 똑같았어요? 뭐 생각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끝나면 그냥 때려서 아 정말 8강전 듀스 상황에서 그냥, 아, 정말 28대 26이었죠? 네. 28대 26은 올림픽의 그 상황 되면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 상황이 오면 엄청 긴장이 되고 그랬을 텐데 저도 해설을 하면서 마유 선수가 정말 그때 뭐 잔실수도 많았고 유독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날 이제 경기 중에 뭐 두 선수가 그런 작전을 짠 거죠. 뭐 마유 선수에게 많이 스매시를 하자, 뭐 공격을 많이 하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고 이제 쓰실 때 듀스 거의 하는데 언니가 직선 뭐 구석 마유 쪽으로 때려 이렇게 하다가 쓰실 이제 쓰실 때부터 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마유 직선에 때려 네. 지금 직선 이러면 효인이가 직선 때려주고 대각 하면 대각 때려주고 백쪽 하면 백쪽 때려주고 제가 1세트부터 해설을 그렇게 했거든요. 마유 선수가 백핸드 갔을 때 백핸드로 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서 있거나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백 준비했을 때 계속 거기를 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흥분했던 기억이 공연 선수가 딱 그쪽에다 마지막에 때려줘서 이겼잖아요. 그런 부분이 3세트 때 알았던 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도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또 잡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그 경기를 진짜 저도 너무 재밌게 네, 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림픽 대진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뭐 안상 선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뭐 대회마다 올림픽 대진을 딱 받았을 때 올림픽 대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예선 딱 보고 나서는 긴장만 안 하면은 제 플레이 다 하면은 괜찮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8강에서 세계 랭킹 1위 선수하고 1번 시드 받은 선수를 만났는데 뭐 그때 조금 이걸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대진을 보자마자 좀 긴장을 하게 됐어. 그러면 뭐 그런 질문이 있잖아. 아 저쪽으로 들어갔으면 내가 해볼만 했겠다. 그러면 그 중에 딱 한 명만 뽑는다면? 꼽을 수가 굳이 꼽으려 굳이 꼽아. 아 그 중에 내가 해볼만 했겠다 하면 진짜 내가 자신이 있다. 이 선수라면 좀 자신이 있다.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대 성적이 조금 비슷비슷한 야마구치 선수하고 그리고 한 번도 붙어보진 않았는데 노점이 오코하라 선수 한번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안 돼서 못해봤지만 그래 괜찮지 않아 지금? 아니 야마구치 선수가 제일 만만했다. 아니죠.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 나도 원래 뭐 많은 대회를 가지만 대회표 딱 보면은 내가 일본 시대를 만나 그러면 아 저기보다는 저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유 선수.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솔직히 그 생각 했다 안 했다? 조금 했죠. 그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진입해 선수였을까? 왜? 그 생각부터 하겠다. 걱정이 너무 앞섰어요.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김소연 선수가 가장 멋있었을 때는